올림픽이에요. 그래서 새벽이면 올림픽 공원까지 한 바퀴 돌고 오는데 꼭 한 시간 걸려요. 그래 거기 노는이 연구한다고 한 시간 동안 뛰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거 이거 하면 내년에도 내가 1년 한번 생김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고, 그리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한 파워포인트 드리고 앞으로 이게 강사의 길이 열리면 행복한 게요. 선생님들은 그 가르치던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갖다가도 강의가 가능하셔요. 그럼 이제 저처럼 여행 다니면서 정년퇴임 후에도 이렇게 즐거운 삶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눌러 들어오세요. 오픈.카카오.com 5에 5 그죠? G3 대문자 ZXN 4PB 여기로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부터 AS를 해드릴게요. 강사로 나서실 때까지 먹튀 하시면 안 됩니다. 강사로 나서실 때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제가 양성한 강사가 전국에 한 60명 되잖아요. 근데 1000명은 돼야 됩니다. 신도별로 한 100분 정도는 돼야, 그래야 연사가 원활하게 되지. 제가 왜 지금 쳐다보고 있는지 아세요? 기대. 강사가 나서주시길 바라는 기대. 할만하시겠죠? 네. 사진 찍으셨어요? 네.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안이 뭐가 발생했을 때 거기다 올려놓으세요. 저는 단톡방에서 이런 상담도 했어요. 우리 학교 여학생이 임신을 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교육청에서 아이가 임신했을 때 대응 매뉴얼이 있겠어요? 그렇게 핫 이슈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 아니죠. 그럴 때는 집단 지성으로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무난하게 저희가 담임으로서 생활지도부장님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뜨거운 감자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톡방을 통해서 어제 받은 톡은 뭐냐면 드디어 교권보호위원회로 인해서 학교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아 이게 또 준비를 안 해놓은 거야. 학교 교체를 결정했는데 누가 집어갈 사람이 없네.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이거 미리 정해놓으셔야 돼요. 다 발생하면 뜨거운 감자가 돼. 빨리 전달하세요. 전입생 오는 순서가 있죠? 그거 받는 순서 그대로. 행정실에서 전입 오는 한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 그대로 한다. 이렇게 미리 정해놓으시면. 오늘 부장님들이 이거 저는 보강을 할 때도
생활지도 보다 보강할 때도 이거 인쇄 이만큼 해놓고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해. 보강 들어갈 때 집요하게 누가 이겨? 즐긴 놈이 이기는 그 다음에 여기 요 주소 저 주소로 가시면 8802로 가시면 제가 평생 담임을 하면서 아 이거 개념 없기 때문에 이거 가르쳐줘야 되겠다 싶은 거를 학습지를 150장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왜냐하면 애들이 담임이 말로 하면 아무런 기억이 없어. 뭔가 생각을 할 기회를 줘야 돼. 그래서 학습지로 다 만든 거예요. 150장을 만들었습니다. 부장님의 역할은 뭐다? 교문지도가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담임으로 생활지도 역량 강화시키지. 그래야 창원의 행복이 오죠. 단디하자 이게 단디. 저는 이걸 공격적 훈육이라고 해요. 왜 뒤치다꼬리 훈육을 해야 되냐 이 교사들이. 내가 니네들 뒤치다꼬리 하려고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공세적으로 하라. 자, 이거는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싸움이 일어났네. 아이언들이 글쎄 누가 뒷담 갔다고 가서 전에 뒷담 전에 듣고 가서 딱 때려가지고 콧뼈를 부러뜨린 거야. 이런 모습이다. 그걸 사학교사를 해버린다. 그 아이 그 말을 한 적이 없어. 아이씨 빙신들 정말 착한까지 같이 간다. 그러면 뭐예요? 생활지도부장의 역할은 뭐예요? 또 교육자료 만드는 겁니다. 저 찌질이 올림픽 학습지. 이놈 저놈 다 찌질한데 찌질하자. 그러다가 온난이 삼형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인형을 봤어. 아 저거다. 그래서 누가 가장 찌질한가? 셋 중에 뒷담 깐 놈,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내는 학습지. 아침에 이거 학교 폭력 예방에 가장 좋습니다. 이거. 특히 누구? 남자, 여자? 여자애들이 특히. 근데 비밀 투표를 해볼까요? 준비하시고 비밀 투표를 할 수 있어요. 1, 2, 3. 뒷담 깐 놈,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내는 1, 2, 3입니다. 근데 병행을 보기 위해서 그냥 네, 서로. 자, 준비하시고 우리 시작! 쏘세요. 자, 보세요. 누가 제일 많아요? 2번이 제일 많아요. 뒷담 천안놈이 제일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비밀투표로 해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1번 뒷담 천안놈 몇 명 몇 프로 뒷담 깐놈 몇 프로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어디다 붙이냐? 저는 뒷문 쪽에, 뒷문 옆에다 붙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뒷담을 전할 일이 있는데, 아이씨. 바보가 아니라면 뒷담 전하는 것이 찌질한 행동이라는 걸 잘 생각해. 그래서 이거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마무리는 뭐로 한다? 노래로 해야지. 몇 번 노래? 6번 노래. 6번. 뒷담은 큰 소리.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애들 놀리지 마세요. 기말고사 끝나고가 절호의 찬스야. 반별로 12곡 다 나눠줘, 분야로. 한 번씩 무대에 올려. 제일 잘 보는 것 같고 채점에서 상주어 한 것만 해. 그래서 젖어드는 생활이에요. 뒷담은 시시시작. 뒷담은 쓰레기 나뉘버린 쓰레기 뒷담은 전하면 나는 쓰레기 차려 뒷담은 화내면 나는 쓰레기통. 왜 쓰레기통이야? 마음이 버린 걸 담았으니까 네가 쓰레기통이지. 그러니까 이게 노래 심오하죠? 네. 천재야 천재.
그 다음에 여자애들은 뒷담으로 폭력하면 남자애들은 뭐로 해? 장난으로 한다. 근데 김정섭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시로 만들었어. 어우, 강도센 생일방은 축하를 빙자한 풍경이다. 강도센 얼음대는 게임을 빙자한, 강도센 창창창 뿅망치는 무엇을 빙자한 풍경이다. 이게 선택지가 여기 있어. 선택지가. 뭐다? 게임을 빙자한 풍경이다. 기말고사 끝나고 놀리지 말자. 수업이었다. 그리고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 저기 있잖아요. 맨 위에. 굉장히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그냥 말로 말로 해. 소용도 없잖아요. 좀 해도.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21곡 조금 아까 보신 거 그 제가 다 작사를 제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전속 가수가 있어. 용인대 문종용의 이선 선생님이 제가 노래만 올리면 녹음을 해가지고 바로 올려주죠. 전속 가수 어느 날 그 두 분하고 저 같이 나와야 돼. 그 콘서트 인성 콘서트 노래 잘하시죠. 교회 언니야. 시비 걸어와 때렸어도 학교 폭력이 있고요. 이게 구절구절이 다 지금 갈피갈피 사연이 다 있어서인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상대방이 먼저 시비 걸었으면 내가 때려도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몰라. 제가 먼저 시비 걸었는데요. 시비 걸고 시비 걸고. 네가 때린 건 폭력이고 그걸 때리지 않고 욕만 했어도 학교 폭력이랍니다. 요거는 언어폭력입니다. 자, 내기 폭력다는 사실이라도 폭력. 자, 벌금형부터 보상,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수백 수천만 원 고비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3번 명예훼손죄 소입니다. 놀리지 마소. 명예훼손죄. 애들은 이것도 작년에 제가 직접해서 만들었어요. 페이스북에서 야 너 알아? 누구 엄마 장애인인 거? 이런 글을 올라와. 애들이 이렇게 철이 없어요. 근데 걔네 엄마가 실제로 다 오른쪽 다들 절어. 장애인이 맞아. 그러면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모르더라. 사실이라도 폭력이야. 실제로 있었던 일 말씀드릴까요? 중3 남자 학생 회장과 중2 여학생 부회장이 코너 가서 뽀뽀하는 걸 누가 찍어서 돌렸어. 미친놈이죠. 근데 그거를 그 사실만 전달했어도 이게 폭력이라. 왜? 명예훼손이야. 공공연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다. 다 주옥 같은 노래죠? 누구 엄마 장애인이라도 같이 시작! 네, 그리고 인쇄해서 나는 기말고사 끝나고 애들 다 가르쳐, 담임 선생님이 이거 다 가르쳐 주시라고. 시험 좀 한번 볼 수 있죠? 퀴즈. 요거는 이제 게시자료. 카톡에도 귀가 있다. 최근에 사람들이 카톡에서, 페이스북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이거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카톡에서 자기들끼리 한 얘기도 명예훼손이야. 법원은 카톡을 폐쇄된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통신 아시나요? 카톡.
교육 하도록. 너만 중심. 너만 알고 있어. 너만 가장 무서운 거. 이 너만. 그 다음, 부장, 지금 생활지도 부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애들이, 이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제가 그 선수들을 따로 담임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는 동아리를 선수 관리 동아리를 했어요. 선수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걔네들 데리고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제가 방학 되면 제가 걷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 구두 같아 보이죠? 구두 아니에요. 등산화예요. 걷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꾸러기들 데리고 동아리 시간에 학교 근처 걷기 좋은 길을 걸어. 그럼 뭘 하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매기고 가. 이제 두 가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부 자체, 생활지도 자체 예산은 혹은 어울림 예산 그런 걸로 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복지 예산. 복지 예산을 가지고 예산에서 좀 받으세요. 그러면 식비가 1인당 8,000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애들하고 탁구 치고 볼링하고 그리고 식비가 8,000원 나오거든. 꾸러기들은 제일 중요한 게 매겨야 돼. 근데 매기면서 제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은 자꾸 매기면서 빨리 본전을 뽑으려고 그래. 그러면 실패. 그냥 묵자. 밥 먹자. 이래야 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녀석 다 교감 선생님한테 신발하네. 걔를 데리고 이렇게 다닌 거예요. 복지에서 빼가지고 60만원 빼서 탁구 치고 다니고 산에 가고. 이 아이가 세 번째 먹었을 때 산에 올라갔더니 이 녀석들이 중1짜리가 세 마리 데리고 갔는데 밥을 먹고 나더니 안절부절을 못해. 왜 그랬을까? 담배 피운다고. 잘, 네. 담배를 피우고 싶은 거야. 언제부터 배웠냐? 그랬더니 담배를 4학년 때부터 폈대. 끊으시기 힘드시겠네. 그래서 이게 근데 5월달에 이제 산불나가 생겼다. 딱 그래서 마치 치킨을 사가지고 올라가. 치킨, 깍두기가 아니라 무거운 물이 있잖아. 야, 이거 들고 가서 꽁초 여기다 버려 갖고 와야 돼. 아니면 죽는다. 그렇지. 가서 맛있게 피고 갖고 와. 그 정도 되니까 이 아이가 말문을 넣기 시작하더라고요. 선생님, 보실래요? 누구냐? 웬 여자분이냐? 자기는 엄마래. 엄마 사진을 왜? 엄마 주민등록증을 네가 왜 갖고 다녀? 엄마가 두 살 때 집을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서 혹시라도 엄마 보면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처음 알았어. 전 말을 듣지 않아. 애들이 힘들어 할 때, 그거 다 고통이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넌 왜 그래? 라고 듣지 않아. 어른들이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 그럼 누구랑 살아? 그동안 할머니하고 사는 거야. 할머니가 작년 10월에 급성 심장하고, 최장암으로 발병 알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대. 최장암에 소리 없이 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들 같은 거 씨발 안 하겠어요? 그죠? 애가 그래도 버티고 학교에 나와주는 게 고마운 거죠. 우리 생활지도의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붙잡아주고
하고, 그리고 전 생기부 시절에 얘들 분노 조절한 재미네들 있죠. 걔네들을 위해서 생기부 바로 옆에 마치 교실 방탄 자리가 있어서 그 걔네들 수면실로 만들어줬어요. 얘들, 애들 흥분해 있는데 그 미센터 가기 좀 싫어해. 왜냐면 가면 상담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열받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냥 거기 차도 준비해 놓고 집에서 또 스피커 좋은 거 우리 아들 안 쓰는 거 스피커도 갖다 놓고 인터넷 연결해서 어 그냥 너 그냥 힘들면서 주무셔 햇빛 비치는 창 네,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 근데 잘한 건 안 잤나? 왜냐 다른 시간을 골라서 자더라고. 죽이는 일이 말씀하니까 애들이 대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애들이 무기력하다고 자꾸 부르셔. 근데 그건 전 오해예요. 무기력을 과장하는 거야. 전 무기력은 어떤 게 무기력이냐? 화장실 가기 싫어서 그냥 누워서 싸는 걸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를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나오셨지? 아까 주교실에 나오신 분은 뭐야? 졸업에 대한 유연한 무시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셨는데 근데 왜 그렇게 자요? 자는 건 애들이 아침에 와서 시간표 보고 고르는 거예요. 아 오늘은 2교실, 1교시, 5교시, 6교 어느 시간에 자는지 아세요? 대통령 물어봤죠. 너희 어느 시간을 잠든 시간을 선택하니? 그랬더니 지읒지읒 치읒이래. 네, 답 나오네. 네? 뭐? 네. 춤이야, 춤. 진지춤 맞았어요. 네, 춤 정답 좀. 요즘 애들이 워낙 재미를 추구하고 이미 재미로 살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 10대 장래 희망 중에 이 직업이 들어왔어요. 유튜버가 들어왔어.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떤 초등학생 건물도 샀대대. 들어가서 보면 뭐 내용 있어? 내용이 없어. 근데 또 오로지 하나 뭐야?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널브러져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딴 얘기야. 선생님이 진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제는 제가 붙이려고 어?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 아까 그 책받침 만들어서 교사들에게 주세요 했던 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업 시작만 하면 화장실 가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넘어가고요. 요거는 부장님들께서 그 좀 살펴봐 주시고 교내봉사 교내봉사를 짠 설계를 좀 잘 하셔서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교내봉사가 청소만 하라고 애들이 화나요. 뭔가 보람이 좀 보여야 돼. 네, 그 아이디어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 우리 학교는 사회봉사를 전일제로 한다. 우리 학교는 사회봉사를 전일제로 한다. 예, 네, 아직도 몇 학교 있으시니? 그거는 전일제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간제로 하시면 됩니다. 전일제로 하면 받아들이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쵸? 시간제로. 제가 교육부에 문의를 했어요. 담당과에 물어봤는데, 시행령에도 이게 며칠제로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알아서 그냥 내부 기한에서 시간제로 바꾸시면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사회봉사 애들 사회봉사 전임으로 받아줄 기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괜히 기대, 괜히 자꾸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히 포기하시고 그냥 어디 가서든 봉사할 걸 받아와라. 뭐 파출소 가서 뭐 청소하고 오든지 우체국 가서 소인을 찍어오든지 그래도 됩니다. 왜냐? 그런 애들은 대부분 교회 봉사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오라고 하고 단 한 달 이내에 해오지 않으면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별도의 징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안내를 해줘요. 친절하게. 누구에게 화 안 내? 왜? 징계라는 칼날이 있는데 왜 화를 내? 말 안 들으면 부담을 해. 말, 그래서 사회봉사 말 안 들으면 특별교육도 안 내고 어쩌면 출석정지. 나는 출석정지 세 번까지 시켜봤다. 두 번까지 시켜봤다. 두 번. 어떤 애를 두 번까지 시켜봤다. 두 번. 두 번이 또 없지. 세 번 하신 분이 없으셔. 아, 별건으로 그렇게 하셨군요. 네, 좀, 그쪽으로 다른 학교로 갔어요. 아, 한 번, 출석정지. 아, 출석정지 쓰세요. 이 출석정지가 아주 매력적인 걸인데, 애들이 죽어. 왜 죽는지 아세요? 심심해서 죽어. 아낌없이 쓰세요. 출석정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지금 보세요. 지금 출석정지 세 번 쓴 학교 단 한 학교도 없어요. 징계가 뭘로 되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생기부장 하면서 교치기반 부처법 올리세요. 저는 선도위원회에 난이 있어. 일주일에 그 선도위원들 쪽에서 시간표 빛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간표 빛날을 아예 선도위의 날로 했어. 목요일, 5교시, 목요일에서 4교시가 다 거의 한 사람 빼고 다 비더라고요. 방과후에 하면 그러죠. 목요일 4교시 선도위고, 선생님들 올릴 거 다 올리세요. 특히 수업방에는 무조건 올리세요. 그건 한 방에 보냅니다. 아까 출석전지 두 번 애가 수업시간에 개겼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주방 왜 칠판이 이렇게 돼있니? 이거 닦아라. 근데 와서 깨끗한데? 그냥 들어간 거야. 그럼 교감 선생님 잘랍시다. 고등학교는 퇴학이 있잖아. 네. 아 이거 잘라도 절차를 밟았어. 출석정지 10일. 그 다음에 10월 출석정지 10일 또 한 번 했어. 근데 애가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 게임을 해도 친구가 있어야 재밌거든. 다, 친구들 다 학교 가고 싶으니까 PC방 가서 두드러기. 재미가 없는 거야. 그 다음부터 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매력이 있는. 그리고 이것도 별표. 지금 교권보호에 해가지고 애들 전학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하실 거. 교권이란 말을 학부모 앞에서 쓰지 말자. 이분들은 교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열이 확 번져. 그러면 교사만 권리가 있고 우리에는 그 권리가 없어? 이렇게 반말을 하게 돼. 그래서 그런 우회하는 방법으로 또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권이란 뭐냐? 사실은 학생에 대한 1차적인 교육상의 직무를 실현해 있는 것으로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학습권이라 하잖아요. 오늘 가시면 요걸 살짝 하시고 교 부장님들이 뭐 이거 하시면 애들 사안 박주로 이런 게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요거 어느 부서나 뭐 단체 행사에 그런 거 보고 뭐 이렇게 수업 관련된 항목들이 있어요. 요걸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요 파일